안녕하세요. 그냥 존칭을 제가 엄마라고 부를게요. 이 사주를 보면, 죄송한데 저는 제가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과부 사주예요. 혼자 사셔야 돼.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배우자 운이 좀 찍어. 그래서 엄마가 내 손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부분도 내가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엄마 왜,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울컥하는데 불쌍하다 소리를 하시네. 그치, 부모님 같은데요. 아직 안 그럼 돌아가셨어요, 두 누구야? 분 다. 불쌍하다. 아니, 그러면 시댁이었던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4월 달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달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소리를 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돌아가셨냐고. 근데 안 돌아가셨더라. 깜짝 놀랐네. 두분다 건강 안 좋으시고 있긴 한데, 시어머니가 먼저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부모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난 부모님인 줄 알았죠. 근데 시댁 부모님이야. 근데 시댁, 그래서 내가 그쪽 물어본 거예요. 안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불쌍하다 소리를 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내 자식 때문에 네 고생하고 산거다 안다 그래.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분들.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산거다 안다 그래. 엄마는 자식이 몇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예, 둘입니다. 이제는 내가 적어놓고 물어봐야 돼. 몇 살, 몇 살이에요? 33살 말띠 아가씨고요. 그다음에 31살 원숭이띠 아들. 엄마는 이게 고생한 걸 알겠는데, 큰 애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응?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잡는다고 제가 최근에 합쳤습니다. 따로 살다가. 아니, 합쳐도 똑같아. 엄마가 뒷바라지만 더 해주는 거야. 그 뒷바라지 해주면 이제 좀덜 세겠죠. 나가는 게 좀. 아니,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딸이? 그리고 얘는 왜 잠이 없어? 잠이 없는데 한번 자면 되게 늘어지게 자네. 응? 잠도 못 자고 뭐좀안 좋아서 합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틀이고 이렇게 푹 잔다. 또 잔다니까? 그리고 술. 술은 못 마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있어요. 거야. 아기가 술을 먹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아기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엄마는 궁금한 게 뭐야? 궁금한 거는 애들 뭐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전 남편요. 이 앞으로 지금 집이 하나 제가 급매로 내놨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이제 이래저래 돈을 많이 땡겨 써가지고 애들 앞으로도 돈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애들이 거의 신용이 너무 안 좋아요. 돈을 대출을 낼수 없는 지경이라. 그 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제가 집 내놨어요. 집이 급매로 내놓고 너무 싸게 내놨는데도
3월달에 내놨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 말이 전 남편이지 애들 밑하고 다 같이 걸려 있으니까 돈 문제가 제가 막 이혼 도장만 찍었지. 그래서 아까 예. 처음에 그게 불쌍하다고 그래서 나온구나. 예. 그 사람이 전혀 의지가 없고 다 내한테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막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가 정리가 될 텐데 이제 저 원망 아닌 원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눈물 난다 소리 나지. 그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정신적으로 막 물론 돈도 없지만은 그 집이 나가야 될 텐데 해운대에 있는 집이라서 집은 잠깐만 여기다가 네. 엄마 거기 주소만 한번 적어줘봐. 아, 이거 주소 보니까 묶여 있다 소리가 나와요. 묶여 있다. 묶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걸려 있다 소리가 나오는데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대출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집값의 한 80%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나간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좀 걸리겠네요. 네. 마음 푹 놓고 기다려야겠네요. 마음 푹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씩 정리가 돼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려고 이사도 시키고 집도 비우고 치우고 다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저분한 상황에서 집을 보러 오면은 집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집을 완전히 이사시켰어요. 제가 이사도 시키고 집도 싹 다 치워놨는데. 근데 일단은 어차피 저희야 귀신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막 서로가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난 지금 이게 내가 술을 되게 많이 먹은 기분이 나요 지금. 그 이게 어떤 양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막 어지러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 답은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 술로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을 때문에 천도제도 지내드리고 저희들이 따로 다 했거든요. 그런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아직 이분이 애들이 직접 제가 다 데리고 가서 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전 신랑분도 이분의 영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애기도 그렇고 왜냐면 얘는 사실 이대로라면 자기가 전문 이게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용계 쪽 이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든지 해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엄마네는 일단 내가 이렇게 답을 보면 어차피 시댁에서는 불쌍하다고 그래.
엄마가 불쌍하다고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아까 하고 들어왔는데 이 양반은 안 그래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 뭐가 꼬이고 꼬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바로 이 사람이 싫고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어? 여 애들 아빠를 싫어해요. 뭔 관계야? 아빠하고? 남동생이야. 그치? 예. 우리 집에 왔다가 술 많이 먹고 왔다가 이제 좀 다툼이 집에 들어오려고 다툼이 있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술 많이 마셨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하고 그냥 그냥 내친 거지. 내쳤는데 집에 가서 집 입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라.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애는 따로 사는데 삼촌이 꿈에 왔다 갔다는 거라. 근데 얘는 삼촌이 죽은지 모르는 거지, 우리 애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부터 안 좋는 거라, 우리 애가. 얘한테 왔다 가고 그러니까 나서. 그러니까 이 술 먹고 돌아가신 이 양반이 이 애들 아빠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요, 지금. 그 원한을 못 풀었는데 무슨 천도몇죄만 한다고 돼? 그게 식구들 간에 뭐 돈 문제니까 이 사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이 집이 나가고 우리 애들하고 안 좋고 저하고. 근데 사실 그날 만약에 여기 애들 애기들 아빠가 집에 불러들였으면 그랬으면 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이제 돌아가신 시어머니 뭐 말씀에 뭐 총각이니까 그 영혼 결혼도 시키고 다 해서 뭐 해서 보냈다고 뭐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랬다는데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큰애가 몸에 덕분에 꿈이 왔다 갔다니까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러니까는 엄마 가만히 들어봐봐. 네. 이 죽은 사람은 이 죽은 양반은 애들 아빠한테 원한이 있어. 예? 그 원한을 못 풀었어.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술 먹은 사람의 영향을 얘가 타고 있다 그랬잖아. 네. 어? 이 딸이. 그러면은 지금 이거의 답은 뭐냐? 원인도 그렇고 한도 못 풀었는데, 어? 형에 대한 원한을 못 풀었잖아. 그날 나 잡아줬으면 나 살았는데. 집에 뭐 돈은 둘째치고 못 가게 해서 집에서 재웠으면 에? 살 수도 있었잖아. 급하면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런 원한이 있는데 이거를 못 풀었는데 천도제 저승 잘 가라고 천도제 지낸다고 이 사람이 천도 받고 근데 이 애들 아빠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멘탈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 애들 아빠. 애들 아빠한테 원한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형 같았으면 술을 먹었어도 그래 들어와서 일단 좀 자고 술 깨고 가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응? 동생인데. 그러니 이것도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지금. 응? 엄마. 이거는 이 사람 못 풀면요. 이거는 답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애기 이름 적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술을 적고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왜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뭐하고 해야 되나 보니 얘네들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원한이 있대잖아. 애들 아빠한테. 제가 이걸 보면 이분은 아직 원한이 안 풀린 거예요. 아무리 옷 갈아입혀주고 뭘 했어도 이분은 원한이 안 풀렸는데 물론 엄마는 제일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지. 그 피해를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네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큰애기 문제도 이게 풀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 풀리면은 절대는 아닌데 많이 힘들어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예.